안녕하세요. 저는 그 KC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최환규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금융회사에서 재직을 지금 하다가 조직 갈등에 대한 관심과 조직 갈등이 이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지금 그 느끼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이제 조직 갈등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좀 어려움과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자 그 작년부터 이제 저희 연구센터장하고 같이 창업경영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셨으면 뭐 은행권인가요? 뭐 증권 쪽인가? 제1금융권이라고 하죠. 예, 은행이요? 은행을 제외한 뭐 이제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보험회사 하고 있습니다. 계셨군요. 보험회사에서 하셔서 오히려 더 이런 노동, 감정노동에 좀 많은 관심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입사할 때는 그 시스템실에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 영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 한 5년 정도 영업을 이제 실제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한 다음에 경영감사팀에서 약 4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지금 하면서 이제 현장 감사를 하다가 창구에 있는 그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일하는지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이제 처음 관심을 갖게 된건 언제신 제가 2011년 정도에 처음에 이제 세일즈, 쉬운 세일즈라고 하는 그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칭 개념을 도입한 책을 처음에 집필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간을 하자마자 그 저한테 이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 노동이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책을 좀쓸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겠다. 그렇게 지금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고할 만한 뭐 책이나 논문 이런 부분이 이제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참고 자료 찾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한 당시 이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느라고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책을 쓰느라고 한 우울증까지 약간 이제 약한 우울증까지 경험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감정 노동이라는 그 개념을 전파하신 분이네요. 이제 이미 그 감정 노동에 대한 개념은 있었기 때문에 뭐 아는데, 제가 이제 그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좁은 의미의 감정 노동과 이제 넓은 의미의 감정 노동에서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사무직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감정 노동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도 어느 정도 감정 노동을 경험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책에 녹여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도 감정노동 중입니다 책을 쓰시고 감정을 체험을 또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제 교육을 들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들었는데, 그 강사가 그 휴식 중에 실제로 이제 전화를 자기 부인하고 전화를 하면서 쌍욕을 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도대체 저런 사람한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들을 수가 없다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제가 좋은 내용을 현실과 그 다른,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책에 정리했을까 봐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3일 정도 감정 노동을 지금 하려고 이제 그 알바 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그 수도권에 있는 한 백화점 그 VIP 발레 파킹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면접을 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한달 동안, 그러니까 이 촬영하기 직전까지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백화점 VIP 발레 파킹. 네, 그건 그렇죠. 이제 백화점에 이제 큰 손님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신 거잖아요. 예, 돈 많이 쓴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막 백화점 뭐 모녀 갑질, 뭐 백화점 이제 그돈 많이 쓰신 분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가끔 이슈가 되잖아요. 실제로 어떠세요? 만나보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갑질하는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동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특별히 지금 그 갑질 당한 그런 동료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차 유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백화점 앞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사를 잘안 한다고.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걸 안 받아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자기, 그러니까 이제 차가 내려오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한, 제대로 자기를 향해서 네.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아, 민원을 넣는 건가요? 예, 네, 이제 클레임을 제기를 하게 되면 아. 이제 백화점에서 아. 이제 그 피드백이 오죠. 아, 뭐 징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징계는 네. 하기 어렵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차가 쭉 밀려있는 상태에서 네. 이 유치차 유도원들한테 네. 공감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사실은 상담하시는 분들도 공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쵸, 그쵸. 주차 유도원이 정말 이제 고객들마다 차가 밀리는데 어떻게 모든 고객들한테 그쵸, 그쵸. 인사를 깍듯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가 밀리는 사람들한테 무슨 공감을 줄 건가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감정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들이 경영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지금 부족하구나. 아.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네. 더 예, 그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 이제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 어차피 그 근무를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어쨌거나 그 VIP 그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차 유도원들 인사하는 네. 걸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정말 그렇게 클레임을 걸 정도였나요, 그게? 아, 그 실제로 그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네.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집 근처에 있는 그 백화점이었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 백화점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네. 저도 그 근처에 있는 식당가에 한번 이제 주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제가 근무하던 곳하고 네. 그 이쪽 부분하고는 땅과 네. 하늘과 땅 차이일 네. 정도로 네. 여기는 굉장히 지금 그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친절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앞에만 서여서 이제 그냥 속지만 하는 네. 그런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곳은 정말 우리가 FM 대로 하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제대로 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부족하다고 하면 백화점 네. 측에서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 백화점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일을 하러 사람들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이제 환경이 그 친구들 얘기로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주변에 있는 그 비슷한 백화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자기네들이 이제 근무 환경을 따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백화점이 너무 지금 그 환경이 열악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객이 딱 들어올 때 뭐 클레임을 걸었어요. 인사를 제대로 네. 똑바로 안 한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 백화점 그 상부에서는 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 CCTV를 돌려봐서 정말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클레임을 갖고 피드백을 주는 건가요? 이제 클레임을 받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네.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차가 밀리면 이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유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제 차가 밀린다는 것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짜증이 나고 그쵸,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네. 그 주차 유도원이 할 수 있는 건 빨리 지금 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지 네. 뭐, 아,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이런 얘기 듣는다고 계속해서 그쵸. 지금 그 애 밀리면 아, 정말 감동을 하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네.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조금 이제 새롭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게 네. 저한테 이제 몇 번 그 CS를 지도해 주는 네. CS 흔히 말하는 CS 네. 매니저라고 하는 네. 직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여성분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는 날 저희한테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근무 3주차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 하는 저희들한테 하는 당부가 교대자들한테 교대자가 완전히 자리에 위치하면 이제 교대를 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역할이 맞는가?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휴식 시간은 급여를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회사에서 그 휴식 시간을 완전히 보장을 해줘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속했던 회사 아니면 백화점 관리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한테 당부를 지금 하는 게 네. 적합한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오전에 그 저희들이 이제 일하는 앞에서 백화점에서 이제 그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높은 사람 네. 그런 사람하고 계속 거의 한 시간 가까이를 보는 거예요. 인사를 네. 계속 자기네끼리 얘기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면서 저희들한테 저 같으면
아, 정말 그동안 뭐 이제 고생 많았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아니면 뭐 하여튼 제가 가더라도 좀 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격려의 말을 좀 하고 떠나주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하고는 말할 그렇게 오랫동안 말할 시간이 있어도 저희 같은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할애를 안 해준다는 게 아, 과연 저 사람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 정말 저런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 감정 노동자는 정말 외롭고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CS 매니저라는 분은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뭐 감정 노동자로서 성장해서 그 자리에 오르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면 그 관리직 임명돼서 그걸 하시는 분인가요? 이제 계약직인데요. 네네. 계약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CS 교육을 이제 개인 어떤 그 사설 기관에서 네네. CS 교육을 지금 받으면 이제 자격증을 줍니다. 이제 아마 그 자격증을 그런 강사분이 예, 강사 비슷한 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감정 노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걱정했던 부분이 네네. 이제 하루 감정 노동을 체험하는 거 하고 네네. 한 달 동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사람이 하루 아니면 이틀이라도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뭔가 우리한테 조언을 그쵸, 했으면 조금 그쵸. 더 이제 현실성이 있었을 텐데 그쵸.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그 감정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느꼈던 뭔가 감정노동자들의 애로사 이런 거 어떤 네. 게 있었나요? 외롭죠. 그러니까 이제 고스란히 그 고객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고객이 오게 되면 이제 고객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네. 온전히 내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실수를 하면 누가 그 실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큰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처럼 간단하게 그냥 뭐 어서 오십시오, 뭐 반갑습니다 이 정도 인사만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네. 만약에 이제 이분이 백화점 이제 올라가서 매장에 네. 있다고 하면 그 매장에 있는 판매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처음부터 대응해서 끝날 때까지 대응을 완전히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온전히 이제 감정 노동자 몫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자기 때문에 이제 물건 판매를 못했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네. 굉장히 지금 그 힘들 것 같습니다 근무하기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항상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네.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를 지금 하는데 또 중간중간에 이제 관리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렇게 감시를 지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곤하죠.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 이게 더 다행인 게 네.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품을 표정 관리가 예, 되는 거죠. 예. 뭐 이게 표정 관리 이런 게 네. 마스크 없을 때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다행이었지. 만약에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게 만약에 마스크를 지금 안 꼈으면 아, 중간에 빨리 내가 그만뒀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마스크가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같이 일하면서 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 감정노동을 하는 동료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그분도 건강한 상태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좀 저처럼 이제 최저 임금을 받았던 분들의 네. 문제가 뭐냐면 네. 미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주차 유도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20살부터 이제 네. 뭐 한 거의 한 50대 정도까지 네. 굉장히 지금 다양한데 네. 주차 유도를 아무리 지금 능숙하게 하더라도 그렇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예. 부가가치 그러니까 없죠. 급여를 지금 더 많이 받을 수가 그쵸. 없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제가 만약에 아무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발레 파킹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 급여는 최저 임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미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고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생활할까? 이게 이제 그분들의 과제인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제일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네. 이 친구는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예, 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지 뭐 월급 더 준 건 아닌데 왜 지금 나는 일하기 싫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뭔가 지금 좀 그 사람의 마인드를 좀 바꿔보려고 처음에 네. 이제 몇 번 대화를 하다가 네.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뭐 내가 이거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동기가 안 되네요. 예, 네, 동기부여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지금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그 관리자의 역할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네.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냐 먼저 이렇게 감시를 하기 전에 정말 네. 이 사람들이 동기를 지금 제대로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뭔가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제 아침부터 조회를 할 때 한 5분 정도 조회를 지금 하는데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벌써 이제 하루 종일 힘 빠진 상태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관리자들의 자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네. 칼럼을 쓰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칼럼 제목이 네. 아침에 이제 잠깐 쓰다가 나왔는데 네. 관리의 시대는 그 가고 예. 격려 시대가 이제 도래해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다가 이제 네. 했는데 우리가 이제 1차 산업이 농업 임업이고 네, 2차 산업이 이제 뭐 보통 이제 공업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서비스 산업, 지식 산업 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뭐 생산 관리, 일정 관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서비스 관리,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요. 서비스 관리는 관리가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제 관리자가 뭘 하냐면 사람의 행동을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네. 작가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네. 아니 나도 내가 나를 지금 통제를 못하는데 네.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 노동 자체가 이게 이제 관리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네. 사람의 그 마음을 통제를 지금 못하는데. 계속 이제 통제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감정 노동자하고 부딪히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그 감시로 인한 감정 노동자들 사기저하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는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제 제가 그 저하고 같이 이제 발레 파킹을 하던 동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네. 사고입니다. 그게 이제 인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차량하고 네.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네.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발레 그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네. 고객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그렇죠. 이제 주차를 하는 방법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맡기면 네. 제가 이제 그 장소에 갖다 파킹을 하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객이 주차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제 앞에서 고객이 주차를 하면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숨치시나 뭐 가이드를 해주지 않나요? 예, 가이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안 합니다. 아, 사고 날까봐요? 예, 아무도 안 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하다가 고객이 이제 실수로 부딪힐 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다 제 책임이 그쵸.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이드를 받든 안 받든, 네. 일단 했으면은, 네. 부딪히면은, 네가 가이드 잘못한 거 아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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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네. 경우에는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네. 하고, 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제 책임으로 그쵸. 오면, 네. 제가 3일치 월급을 네.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네. 네, 자가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네.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책임을 이제 회피하려고 네. 아무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몇 번 당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저 입구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네. 이제 주차를 지금 하게 이렇게 커브를 트는데 한 네. 15m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커브를 트는데 이 커브 트는 바로 앞자리에 그 차가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자마자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운전자들이 모르죠. 잘 모를 때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죠. 제가 언제 한번 네. 바로 이제 커브 들자마자 바로 그 앞으로 이제 그 엄마하고 조그만 애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차를 네. 좀 속도를 줄이라고 이제 손짓을 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차 운전자가 제 앞에 차를 세우더니 네. 문을 열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가 지나 사람이 지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 뭐 쌩하고 이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이제 겪고 나면 그쵸.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네. 사고가 나든 말든 네. 도와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제가 첫날 그런 사고를 직접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첫날 그 네. 운전을 못하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주차가 또 힘드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는 차가 네.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며칠 동안은 그냥 그 이제 고객이 오면 차 문만 열어주고 네. 이제 키를 나눠주는 그 역할만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뭐 몇 시간 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고객이 차를 내려갖고 제가 열쇠를 나눠주 그러니까 번호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이 같이 이제 잡았는데 네. 계속 차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고객이 바쁘다고 그 뒤에다가 네. 놓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러니까 피해도 안 놓고 그냥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가 앞으로 슬슬 한 3m 정도 가서 네. 다행히 저쪽 앞에 있던 주차된 차를 갖다 바꾸면서 네. 이제 차가 멈췄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고객은 한 20분 정도 이제 여기서 기다리면서 그 보험회사 네. 직원이 이제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현장을 이탈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한 2시간인가 있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네, 피해 사고 예, 피해 이제 자주가 네.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네. 와갖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그렇죠. 예, 주차를 잘 해놨는데 네. 누가 가서, 예, 누가 와서 막으니까 네. 한 30분을 네. 계속해서 이제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하소연을 지금 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관리자가 그 사람 한 30분 정도 하소연을 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갔는데 3일인가 있다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관리자를 찾아가고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사건을 처음에 첫날 이제 겪고 난 다음부터 아, 정말 조심해야겠다. 야, 근데 사실 뭐 잘못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차주가 잘못 걸어놓고 나가가지고 예. 일어난 일인데. 예. 이제 그 사람이 제일 그 따지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했냐, 이런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예. 우리는 한 게 없거든요. 그쵸. 그냥 단지 이제 차를 잡으려고 하다가 동료가 이 벽에 끼어갖고 갈비뼈가 부러질 뻔 했거든요. 예. 예. 그래도 뭐 그거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노력했다 이걸 증명을 뭐 하기도 어렵고 할 수 없고 그쵸. 해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어려운 맞네요. 예. 그래서 이게 감정 노동이라는 게 사실 네. 어찌 보면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거죠. 감정 노동이라는 게. 이제 금융회사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도 감정 노동